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강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과 동시에 강하게 출발해서 모두 다 오늘은 한쪽 기대를 부풀어 있는데, 자, 의외로 천천히 조금씩 내려앉는 모습을 보입니다. 갭상승 음봉을 살짝이 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나쁘지는 않지만 외국인의 투심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매수로 급하게 돌아서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아침에 이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자, 부채 한도 협상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 그런데 이 미국의 이 관련 이 비트크 관련 주들이 실적이 호조로 보이면서 오히려 더 부채 한도 협상은 과정이 힘들지 결과는 좋을 것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의 팽배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G7 정상회담의 이벤트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이제 환경,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각국들의 이 앞으로의 이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게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예측하지 말고 시장은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현재 주도주와 비주도주의 싸움이 어느 정도 보이는 가운데 지수 하락을 빨리 멈추고 이제는 돌아서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오늘 시장을 어떤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증강판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지금 실적 테마로 우상향 패턴이 보이고 있는 섹터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도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특히나 OLED 몇몇 종목들이 아직은 추세가 좋기 때문에 OLED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장기적 테마로 본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실적이 실적 호조로 보였던 JYP뿐만 아니라 YG 플러스 그리고 YG 이 JYP, YG 플러스, YG 엔터까지도 오늘 급등 형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땅끝이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재건보다도 이제는 중장비 관련주, 그 북미 쪽의 IRA 관련돼 있는 인프라 투자 쪽으로 관점을 좀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특히나 이제 장기적 테마에서 구리는요. 사실상 요번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에서 구리 소유가 많이 늘어난 가운데 자, 구리 이 중국 쪽의 리오플링 권리 구리 관점보다도 이 2차 전지 소재의 구리 쪽으로 여러분 관점 보셨으면 좋은 생각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종목도를 체크를 해 보게 되면요. 엔터 쪽의 JYP가 오늘 실적을 동반으로 한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로 점핑 양봉이 나옵니다. 사실상 되게 사고 싶죠. 좋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점핑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따라붙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종가 기준으로 양봉으로 멈춰 있을 때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좋지만은 종가까지 참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YG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습과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JYP도 YG의 형태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YG 같은 경우에도 점핑 양봉 났죠? 이 상태에서 그 다음날 단봉의 양선이 나오는 것처럼 그 다음날 음봉 공략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양음양 패턴으로 올라가는 점핑 양봉의 우상향 패턴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JYP 같은 경우에도 YG 엔터의 캔들 위치 방향처럼 오늘보다도 내일 양선의 음봉 공략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명칭이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실적 호조가 제일 뚜렷하게 나오는 것은 중장비 그리고 변압기 쪽인데 오늘은 변압기보다도 이 중장비 관련주들에서 오늘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은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21선 눌림목 자리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골드 크로스를 만들고 있는 자리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근데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따라가게 되면 항상 따라다니는 종목이 있죠. HD 현대 건설 기계인데요. 특히나 며칠 동안에 이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데드크로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자 오늘 이 갭상승에서 약간의 매도가 나오지만 5일선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 자리부터 오늘은 이 매수의 관점을 봐야 되는데
특히나 장중에는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기준에서 매수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눌림목 자리에서는 중장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기준과 그리고 이 점핑 양봉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땅끝이 매수 들어오는 종목들 한해서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우려가 지속되는 점 들어주셨고요. 다음은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에는요. CS 베어링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CS 베어링은요,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터빈 수주가 의미 있게 증가하여 올해 1분기 기점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요. 예정이고 있고요. 그리고 2024년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급증한 1043억, 영업이익은 59억 흑자 전환할 만큼 지금 현재 62선 패턴을 타고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자. 작년의 실적을 다 뛰어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관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보다도 내일 그리고 오늘 종가에 만약에 이 양봉으로 전환돼서 5일선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특히나 지금 현재 캔들을 보게 되면 21선과 60일선 샌드위치 캔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는 5분 대기라는 기준이죠. 언제든지 장대 양봉을 내서 돌파형 캔들이 나와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력과 이 태양과 신재생에너지 쪽은 사실상 조금은 테마 관점으로 보는 기준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쪽에 오늘 2차전지 소재와 그리고 중장비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수급이 살짝 못 들어오지만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이나 그리고 아니면 내일의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5일선에 안착시켰을 때의 매수 관점으로 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11,000원 기준을 두고 짧게 두고 여러분들이 20일선 돌파했을 때의 물량을 조금 더 싫더라도 지금은 이 매수 급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기준에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CS 베어링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래 하단에 나가는 대로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